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상황 얘기를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김정은이 소위 말하는 기쁨조, 기쁨조의 속옷을 구매하는데 무려 30억 원 이상을 김정은이 지불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정곤 교수님,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영국의 데일리메일지가 보도한 네. 내용에 의하면은, 김정은이가 기쁨조 여성을 위해서 중국에서 여성용 그런 속옷, 가터 벨트와 코르셋에서 수입하는데 38억 원을 사용했다라고 네. 예, 보도를 했습니다. 수입하는데 38억 원어치의 그렇죠. 속옷을, 여성용 속옷을 썼는데 그게 바로 기쁨조들이 입는 옷이라고요. 그런데 기쁨조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이렇게 38억 원어치의 속옷을 사야 되는 겁니까? 네, 기쁨조가 이제 선발 이제 되게 이제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네. 17세에 이제 선발돼가지고 네. 25세면 일단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네. 약 한 8년 정도 이제 그 근무를 하는데 네. 연간 중앙단까지 올라와서 선발되는 사람이 한 50명 됩니다. 네. 그래서 50명이 8년이면 대략 한 400명 정도 되니까 400명분의 속옷이 필요한 속옷을, 것이다. 네, 속옷을 네. 샀죠. 근데 그래도 좀 비싸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김정은이가 고위 간부의 네. 부인들 그다음에 그 가족들한테 선물 정치하기 위해서 네. 예, 아주 최고급의 그 속옷을 사가지고 선물을 좀 뿌린 것 같습니다. 그럼 합치면 이게 사람 숫자가 꽤 되니까 네. 38억 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옷까지 김정은이가 직접 사준다 치는 거 보면은 이게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당에서 기쁨조는? 그건 저 중앙당 옷과 저희 지도부 옷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데요. 중앙당 옷과.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하더라면은 군과 시에서 기쁨조를 선발을 합니다. 그 선발이 되면은 그게 이제 도당으로 가죠. 그럼 도당에 다시 선발돼서 중앙도로 가는데 평양까지 올라오는 사람이 대개 한 200명쯤 됩니다. 네. 200명 중에서 다시 한 50명을 선발하고 나머지 350명은 기술 서결을 해가지고 네. 오위 간부들한테 하나씩 분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탈락자고 아하. 최고로 선발되는 50명은 바로 김정은하고 최고 지도자를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 기쁨조라고 하면 정말 베일 속에 가려진 존재인데 이 속옷이 얼마고 이런 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 교수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이런 거를? 그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네. 이게 더 정보가 입수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했군요. 네. 저는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속옷 가격 나온 것은 그 저 네. 세관 통계에 의하면은 네.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속옷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저거는 믿어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에서는요, 2018 여자 아시안컵 예선 경기가 한참 열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경기가 벌어졌는데 이미 경기가 끝이 났죠, 지금? 예. 지금 오후 3시 반부터요. 예. 김일성 경기장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1-1로 비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비긴 예. 걸로요? 남과 예. 북이요? 아, 공평하게 잘 비겼네요. 예. 그럼 비기면 좋아야 되는데 경기장에서 지금 북한 응원단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인도한테 10대 0을 이겼지 않습니까? 예, 대승을 거뒀죠. 네, 근데 북한은 8대 0을 이겼기 때문에 네. 골드릭 사람에 우리가 두 골을 더 이겼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북한이 탈락하고 우리가 B조 1위로 해서 결승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북한 내에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골 득실차에서 우리가 인도를 10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를 응원했었던, 인도를 응원하고 우리 남한을 야유를 보냈던 거였거든요, 북한 응원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팀밖에 못 올라가는 겁니까, 지금? 네, B조에서 한 팀 올라간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에 가 있는 우리 한국 취재팀이요, 북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축구 경기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한 영상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의 핏줄을 입고,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이러한 선수들이 아닙니까? 단순히 이렇게 국제 경기만이 아닌 이렇게 북과 남이 이렇게 화해와 협력의 계기 그리고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 우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는 그런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안고선 찾아왔습니다. 네, 북한 주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또박또박 서울 말투에 가까운 말투와 내용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거든요. 저런 거는 어떻게 다 선발되고 미리 준비된 인터뷰를 하는 건가요? 네, 북한은 모든 게 다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꼭 그 영화 감독이 연기자에 지키듯이 네. 모든 발언 자체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네. 왜 이렇게 또박또박 표준말을 하느냐가 좀 신기하죠. 네. 북한 정권이 출범할 때 네. 북한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북한의 표준말은 서울말로 한다. 그리고 아. 그다음에 북한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이라고 그 북한 헌법에 있었다가 나중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걸 고쳤는데 네. 그래서 함경도 말도 표준말도 아니고 네. 평안도 말도 표준말이 아니고 네. 지금도 기본적으로 큰 흐름은 서울말이 표준말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서울말로 충전을 많이 냅니다. 다만 그렇군요. 낸다 하더라도 약간의 억양이 이제 평안도 사투리가 섞인 사람도 있고 그렇군요. 함경도 사투리 이제 억양이 섞인 게 있는 것입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요. 황해도 예. 아, 처음에는 저 국기도 태극기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북한 정부 초기에 그런데 나중에 네. 다 바꿨죠. 근데 그 함경도 황해도 분들은 네. 서울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지난번 여기 오셨던 부여간첩 김동식 씨가 그쪽 분인데 그랬었죠. 그래서 그분 그쪽 분들이 서울말을 비슷해서 간첩으로 많이 육성되고 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아 오늘 또 이 두 분과 얘기를 하면 북한에 대한 내부 다 재밌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모자라서요. 김정봉 전 NSC 정보관리실장님 그리고 이정훈 동아일보 출판국 편집위원님 두 분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길진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그리고 허만섭 신동아 차장 두 분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